자동차 운전자들이 갖고 싶은 능력 월드컵 16강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차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16강이 최대예요. 자, 첫 번째 주유 자동차 소모품 평생 공짜 내 차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차에만 놓은 이유는 이걸로 또 이제 다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가지고 치사하게 내 차에만 된다고? 그러면 꼼수 써가지고 내 차에다 넣은 거 다시 또 빼가지고 말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개싸게 막 리터당 1,000원에 팔아야지.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유지비가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된다는 거고, 매우 큰 사고가 났어도 경미한 부상에 그치는 황금 열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하자면은 무조건 오른쪽 아닙니까? 닥전이라고? 왜? 아니 죽을 뻔한 거 사는 거잖아. 아, 사고가 안 나면 된다. 근데 왼쪽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뭐 이거야? 2등층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구도가 열립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일단 사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일단 이득을 꼭 봐야 된다는 생각에 매우 큰 사고가 안 나면은 오른쪽은 소대가 아니냐, 사실상 무능력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른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득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차를 사요. 그럼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소모품을 자동차 회사에서 지불을 합니다. 기름은 안 넣어줘. 기름 빼고 엔진오일 그런 것들 교체하는 것들은 다 해줍니다. 외제차는 안 해줘요? 그럼 국산차 타. 누가 외제차 타래? 자, 매우 큰 사고가 났어도 경미한 부상에 그침. 저는 오른쪽 같은데 봐봐,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소영이가 얼마나 슬퍼할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경미한 부상에 그쳐. 그러면 아빠 포켓몬 놀이 하자. 그래서 소영아 나 아빠 좀 아파. 그러면은 알았어, 아무튼 마저 포켓몬 놀이 하자. 마저라는 말이 앞에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포켓몬 놀이를 할 수 있다. 이거 주유 자동차 소모품 평생 공짜,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평생 공짜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전기차, 일론 머스크 차 타면은 전기로 해주나요? 전기도? 전기도 해주는 거 맞죠? 전기도 무료. 그래도 안 해. 내가 가는 모든 길 신호등 초록불 대 원하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도로를 3개 만들어줌. 나만 이용 가능. 와, 이거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목동에 하나 놔야겠네요. 나 일단 목동에 하나 놓고 제주도 하나 뚫어야겠죠? 제주도는 하나 뚫는 게 맞아. 제주도 하나 뚫어놓고 그 운전할 때 그거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길 따라서 가는 거 있어, 기능. 그거 해놓으면 제주도까지 그냥 갈 거 아니야. 아, 지장산도 하나 뚫어. 지장산 고조할아버지 배산임수 다 맞춰가지고 산소자리 만들어놨는데 앞에다가 그 흉물수랑 콘크리트 이어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길 신호등 초록불? 근데 만약에 내가 가는 길 신호등 초록불인데 내가 이걸 하면은 다른 도로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내 알바 아님? 왜냐면 이걸 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럼 이제 저 침착맨 저 새끼가 내가 가는 모든 길 신호등 초록불 초능력을 받았다, 월드컵을 통해서. 올라와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그럼 나는 거의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암살당해요. 이거는 오히려 독입니다. 이건 안 받는 게 나아. 게다가 초록불이어도 교통체증이 옆에가 다 일어나. 자연스럽게 여기도 막혀, 자연스럽게. 그치? 여기가 뚫려줘야지 여기도 안 막히는 건데, 여기가 막히면 여기도 막힌다고. 그럼 초록불인데 이게 될 게 뭐야, 그치? 그냥 나는 신호등 고장 내트리면서 가는 사람밖에 안 돼, 그치?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주.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것도 도로를 그냥 만들어? 거기 있는 건물을 다 부술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 제가 자동차 운전자들이 갖고 싶은 능력 월드컵을 통해서요, 원하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도로를 3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목동까지 뚫겠습니다. 얍! 해서 뚫렸어. 호로록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졌어. 근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박살이 날 거 아니야, 그치? 아, 지하로? 지하철은? 아무튼 요리조리 피해서? 아니면 뭐 상하수도에다가 나만 있는 캡슐 딱 타서 후룸라이드처럼 쉬운 갈 수 없나?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봅슬레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이용하는 거야. 근데 완전 그 차단 돼가지고 딱 물로부터는 차단이 되고. 자,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내 차는 봐줌. 매일 원하는 차로 바꿔 타기 가능.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내 차는 봐줌. 이게 진짜 전형적인 악마의 계약이야. 뭔지 알지? 너무 좋은데? 과속 개열심히 해야지. 이 과속에 이제 그 거부감이 없어져. 맨날 과속해. 사고 납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야, 다른 차까지 같이 죽어. 자, 오른쪽. 매일 원하는 차로 바꿔 타기 가능. 이거는 귀찮아요.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해. 자, 매일 원하는 차로 바꿔 타기 가능 초능력으로 바뀌어라. 해서 내 차가 바뀌는 거야? 아니면은 아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면 사람이 유진 출발해가지고 이걸로 타시면 됩니다 하는 거야. 사람이 와서 바꿔주는 거면은 귀찮잖아. 얍 해서 바뀌는 거면은 오른쪽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왼쪽은 애초에 좀 위험한 거라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거는 분명히 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날 수가 없어. 주변 운전자들이 매너가 좋아서 운전 중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음. 아 근데 내 매너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은근히 도움이 되고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은 운전하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전에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나들목에 들어갈 때 고속도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데 너 한 번 나 한 번 국룰이잖아. 이 약 물고 막 따라붙어. 폐 죽이고 싶어 진짜. 열받아. 개열받아 진짜. 그래서 내가 좀 어필을 해요. 아, 야, 나 한 번이잖아. 저쪽 앞에 한 번이야. 나 한 번이야. 옆으로 가면 이 약 물고 웅웅 하면서 이렇게 막 붙어. 그래서 오케이 너 가. 나 뒤로. 그러면서 나름 생각을 합니다. 아, 똥마렵겠지. 자,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도로를 다 알고 익숙하게 운전 가능. 요것도 좋아요. 왜냐면 내비로는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비가 좀 약간 오작동할 때도 있고 내비는 알려주지 않는 길들이 있어. 요거는 오른쪽은 좀 도움이 되고 왼쪽은 이런 것도 있었어. 가는데 개막혀. 왜 막히나 봤더니 어떤 미친놈이 차선 변경하는데 왼쪽이 막혀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깜빵에 놓고 서있는 거야. 뭔지 알죠? 되게 많거든 그런 거. 진짜 내려서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 그거 하고 싶어. 그냥 다 폐차 만들고 싶어. 아니 지가 하나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 때문에 옆으로 빠져나오려다가 그 차선도 또 막혀. 다 막혀지는 거야. 그런 차가 되게 많아. 꼭 막히는 거 보면 앞에 그 지랄을 하고 있어. 스트리트 파이터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차량을 발견할 시 10초 이상 그러고 있다? 내려서 스트리트 파이터에도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교통법을 만들어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 쇠파이프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10초 이상 채. 그럼 이제 블랙박스에서 기록이 될 거 아니야. 바로 내려. 원래 도로에서 내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내려. 그것도 허용. 내리는 것도 허용. 왜냐면 어차피 얘가 안 가니까. 다 박살내. 자, 아무튼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 자신이 있음? 괜찮아요. 제가 부시는 동안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제 편이 돼줄 거예요. 그 법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 가가지고 와 신나서 부시러 가는 거지.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 내가 원하는 사람 태우고 다닐 수 있어. 아 이상한 짓 안 돼. 노래를 똑바로 튼다. 발라드만 틀면 트렁크에. 운전석에게 간식을 제때준다. 졸지 않고 깨있는다. 조수석 매너인가 봐요? 이것도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또 다른 호들갑이에요. 조수석에 타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잖아요? 바로 드르렁입니다. 심술나서. 이 또 다른 호들갑이야. 개꼴배기 싫어 이런 거. 이거는 오른쪽이 사실상 실용성이 없어. 이건 마음속으로 역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만은 이 상태로 하면은 뭔가 좀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공항에도 내가 달리는 차선은 시속 50km 주행. 사고 나면 상대차 과실 100. 일부러 사고 내는 건 안 돼. 근데 일부러 사고 내는 건 안 되는데 운전을 태만하게 예를 들어 막 난폭운전 차선 동시에 3개 건너뛰기 슈퍼점프하고 막 커브길에 막 170으로 막 그건 일부러야? 아니지 일부러 사고 내는 거 아니지. 그냥 사고를 일부러 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운전을 그지같이 하는 거지. 그 정도면 일부러야? 이거는 굳이 하자면 왼쪽이죠. 왼쪽이 개꿀입니다. 이러면은 더 이상 목동이 두렵지가 않아요. 왼쪽 능력은 내 뒤에 차가 이득을 봐서 고르면 열받아서 안 돼. 그러겠네. 내가 앞에 뚫어주면은 뒤에 쪼르륵 따라오겠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 왜냐면 내 차가 유명해져. 그치? 그럴 거 아니야. 내 차를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야. 쟤는 50km 주행할 수 있게 뚫리네? 그러다가 저 새끼 누구지? 내 위치 추적기 같은 거 막 붙이고 해가지고 다 공유해. 내 정보를. 그래서 어디 가는데 50km 주행 이벤 있다고. 여기 이 차선은. 좀 약간 일본 만화처럼 나를 그냥 사람만 있는 상태로 냅두고 통 속에 뇌같이 만들어서 하이패스같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섭죠. 출중한 능력이 탐나잖아. 근데 차라리 그냥 강도를 해서 나를 뺏어가면 상관없는데 뺏을 수가 없으니까 내 신체를 훔쳐. 내 인간 자체를 훔치는 거지. 후자는 이것도 난폭 운전자가 나를 납치해서 이 조수석에 있어도 이게 되나? 그럼 나를 걸어놔. 아 이건 좀 억지다. 그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교섭할 때 100만불과 탈출용 침착맨을 달라. 아! 차가 더러워진 일 없이 항상 깨끗함. 성아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여기다 뭘 해놨어요. 캐모마일 같은 걸 해놨어. 뭐야? 아세통이에요? 아 캐모마일이 아니고?
쿠카차 그거 말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초능력이 너무 세면은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소소한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완전 자율주행도 이게 좋아. 왜냐? 소문이 날 수가 없어 이거는. 그치?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50km 막 내가 가는 차선은 뚫려있고 이러면은 소문이 나. 그쵸? 초능력에 호들갑 있잖아. 근데 완전 자율주행은 몰라. 근데 알아서 진짜 자비스가 미친듯이 잘해줘. 몇 년 후에 어차피 나올 텐데? 그러면 왼쪽인가? 어차피 나오니까? 근데 왼쪽은 아 근데 이거 자동세차 기능인데 사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저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소소해. 그치? 난 세차 안 하긴 하지만 나는 완전 자율주행 3년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항시 운전기사 운전해주는 느낌이잖아. 그냥 혼자 편안하게 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짧게 잡아서 3년이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왼쪽은 외부만 깨끗한 거 아닌가? 안이 들어오면 소용없는데? 이거는 안에까지도 해주겠죠? 저는 이거 이거는 한 번씩 세차 서비스 받으면 되잖아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기한일 때는 왼쪽. 기한은 이제 음료수 먹고 그냥 뒤로 이렇게 던져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한 운전기사 항시 대기. 그러니까 이게 아 자율주행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만약에 이게 단속이 있으면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거잖아. 아 맞네. 운전하는 동안 항상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운전 가능. 근데 이게 자율이 뭐 술 같은 거 뭐 단속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사람보다 기계가 낫잖아. 그치? 왜냐면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 옆에 막 운전기사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미안하잖아 좀. 눈치 보이잖아. 근데 난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니까 운전하는 동안은 항상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운전 가능. 후자 고르면 납치당해서 평생 운전만 하. 근데 이 능력을 어필해서 어디 일하기는 좋겠죠. 그죠? 어떤 대기업 회장님 그런 거 이제 취업이 되잖아. 운전기사로. 왼쪽은 이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술 먹기 싫은데 아 나 오늘 차 갖고 왔어 해가지고 이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항시 운전기사가 옆에 대기하고서 너 운전기사 있잖아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돼. 이거는 사실상 페널티가 없죠. 날씨 때문에 막 납치할 것 같진 않아. 오른쪽. 아 차 끌고 가서 그 주변에 돌면 그죠? 그럼 개 웃기겠다. 봐봐 경기장 바깥에만 돌면 딱 그 주변만 되니까 그라운드 안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야구장이면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거기 돌아 계속 경기장 안에 돌아. 경기장 바깥에서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 중심부가 좀 흐릴 수도 있잖아. 마운드 이런 데 막 그 부분만 비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돈 받으면은 납치될 수 있겠다. 아 납치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봐봐. 어느 야구팀이 진짜 이번에 꼭 이겨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즌을 노려봐. 근데 우천 취소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되게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납치가 돼서 주변을 삥삥 돌면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강력한 힘에는 항상 그 위협이 도사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고르기보다는 좀 약간 티가 안 나는 초능력 위주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관의 무게죠. 완전 자율주행 대 원하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도로 3개 만들어줘. 개호들갑이죠 이거. 진짜 개호들갑. 갑자기 떡하니 생겼어. 제크와 콩나무처럼 갑자기 콘크리트 나무가 제주도까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봤어. 강동구 침착맨 집 앞에 되어 있어. 누가 봐도 나잖아. 아 지금 눈치 보느라 좀 주변에다 해야 되나? 뭐 하남 쪽에다 좀 뚫어놔야 되나? 아 호민이 형 앞에다 뚫어놔. 근데 호민이 형은 오른쪽 고를 거예요. 왜냐면은 집이 산에 있어가지고요 혹시 눈이라도 내리면은 집으로 못 가요. 밤에 돌아가기 또 위험하고 택시가 안 와요. 카카오 택시를 호출을 하면 아무도 안 와. 근데 저는 완전 자율주행. 호민이 형은 오른쪽, 저는 완전 자율주행. 아 공항에 연결하면 개이득이다. 그죠? 그 공항 도로는 되게 비싸거든? 이용료가? 나만 이용 가능이면 사고 나도 렉카 못 오는 건가? 아 사고 나! 만약에 사고 나! 내가 운전하다가 만약에 막 갑자기 막 정신을 잃었어. 박았어 도로에. 아무도 못 와. 나만 이용 가능해서. 이 완전 자율주행이 꿀인 것 같아. 자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태우고 다닐 수 있음. 근데 이게 괴롭힐 수도 있겠다. 그죠? 일하고 있는데 여기로 소환해 계속. 호민이 형 뭐 일하고 있는데 계속 불러. 그런 게 가능하고 운전하는 동안은 항상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운전 가능. 저건 호들갑이야. 저거는 걸려. 100% 걸려. 그지? 100% 걸릴 수밖에 없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 내가 원하는 사람 태워 다닐 수 있어.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능력인 것 같거든? 왜냐면 자기가 막 보고 싶은 사람 막 부르면 되잖아. 아무나. 그지? 근데 난 별로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나는 이게 있으면은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차라리 오른쪽. 근데 오른쪽은 또 위험해. 시청자 이벤트. 왼쪽 시청자 이벤트. 차에서. 아 근데 운전을 해야 하잖아. 운전을 하면 뒤에서 찍어줘야 하잖아. 아씨 복잡한데. 오른쪽 하겠습니다. 매우 큰 사고가 났어도 경미한 부상에 그침. 매일 원하는 차로 바꿔 타기 가능. 왼쪽이죠. 오른쪽 오히려 바꾸면은 거기 그 차에 또 적응해야 돼. 난 그게 너무 싫어. 그 조절 사이드 미러랑 이 조절하는 거. 그 미묘하게 또 이게 차 나면은 또 괜히 불편하거든. 의식되고. 그래서 저는 왼쪽. 왼쪽은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어. 그쪽 지리를 잘 알면 신호등 체계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쪽 상황에서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막 오른쪽으로 빠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된다는 거잖아. 전국이 오른쪽이 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대가 100인 거에 어이없어서 분노. 어? 사고가 났어. 저는 사실 사고 나면 상대차 과실 100인 초등력이 있습니다. 수리비 이런 것들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황 났어. 아 예,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갔어. 근데 나중에 청구가 됐는데 100%가 왜 청구 났죠? 아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그분은 사고 나면 상대차 과실 100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이 다 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고 났어. 과실 100이야. 보험 처리를 했어. 근데 왔어. 100인데 그냥 납득해버려. 뭐 당연한 거지. 저 사람하고 사고 나면 원래 내가 과실 100이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까지 있으면은 오른쪽. 그런 능력까지 포함. 그것까지 포함이 됐겠죠. 사람들이 당연히 납득을 그래 저 차는 뭐 내가 다 내는 게 맞아 하면서 하는 게 맞겠죠.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오른쪽. 운전하는 동안 항상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운전 가능한 거랑 사고 나면 상대차 과실 100. 벌써 이제 중결승인데 운전하는 동안 항상 날씨 좋아서. 근데 사실 저거는 호들갑만 떨고 그렇게 막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날씨가 사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은 시선이 집중돼. 조용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기분만 좋으려고 쓰는 거면은 그렇게 막 이득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또 비즈니스적으로 홍보하면서 쓴다? 아 납치당하기 딱 좋아. 전자는 정부에 납치돼. 만약에 폭우가 와 장마철에 그러면은 국민적으로 여론이 어때? 침착맨은 폭우 지역에 가라. 그거 하나 못 해주냐? 그럼 이제 장마철에 나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럼 정부에서 아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수고비 드리겠습니다. 10만원 하루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 6만원 또 뭐해? 폭설이 내려. 침착맨 출동. 쭉 돌면서 다 치워. 침착맨 출동. 그럼 국민적 영웅이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국민적 영웅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요. 이게 되게 안 좋습니다. 이로운 사람이라는 거 기대치가 되게 올라가. 그러면은 뭐 까방권 뭐 100개 생겼네 뭐 10개 줍니다 막 발급을 해요. 막 자기 맘대로 여론이. 근데 하나도 10개 아니야. 까방권 하나도 없어. 내가 이상한 짓 하잖아? 바로 그냥 욕이야. 오히려 기준만 높아져. 그래서 이로운 사람 되는 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국민적 영웅 되는 게 그 압박이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영화 시나리오네요. 그죠? 운전하는 동안 항상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운전 가능이라는 영화가 나와. 내가 생겼어 어느 날 신이 줘. 그래서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편하게 써. 뭐 돈 벌려고도 안 하고 그냥 기분 좋다. 뭐 드라이빙 오늘 드라이빙이나 할까? 비 오잖아. 아니 괜찮아. 내가 운전하면은 뭐 날씨 좋아져. 그래서 막 운전해. 그래서 와 피크닉 막 잘 갔다 오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분위기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야구팀 보는데 막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기고 있는데 우천 취소가 되려고 그래. 안 되겠다. 출동해야겠다. 그 틈에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죠? 내 능력에 대한 존재를 알게 돼.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폭우 지역, 폭설 지역에 나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국민적 의견이 침착맨 이럴 때 침착맨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제 내가 내켜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억지로 가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시간이 없고 계속 하다가 국민적 영웅이 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았으나 사람들의 높아진 그 기대치에 갑자기 막 쓰레기를 바닥에 버렸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서 내가 쓰레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은 항상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운전 가능이라는 영화 한 편 딱 나왔죠. 요거는 오른쪽이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큰 사고가 났어도 경미한 부상에 그침. 네,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하면 사고가 안 나겠죠? 만약에 뚜럭이 밀고 들어와. 근데 그 뚜럭이 운전자가 기절한 상태야. 막 밀고 와 내 쪽으로. 근데 완전 자율주행 차가 피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뚜럭이
역주행을 해. 아예 못 피해. 그런 상황이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피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있어. 4차선 정도 돼. 근데 뚜럭 한 다섯 대가 줄을 지어가지고 방통의 연안계에 묶인 트럭처럼 뚜럭이 다섯 대가 기절한 채로, 운전자가 다 기절한 채로 나한테 와. 역주행을 해.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도 못 피하거든. 근데 왼쪽은 그 뚜럭이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나한테 와도 경미한 부상에 그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만약에 뚜럭이 다섯 줄로 나한테 와, 역주행을 해서 부딪혔어. 근데 경미한 부상에 그쳤어. 경미한 부상 바뀌는 기간이 끝나고 한 20분 뒤에 또 와, 뚜럭이 다시 와. 걔가 그럼 어떻게 돼? 수호천사 빼고 또 들어오면? 가엔 빼고? 뭐든지 만능은 아니구나. 그치? 근데 웬만한 무난한 상황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맞겠죠. 그죠? 웬만한 사고는 얘가 다 피해줄 거야. 뚜럭 5인 그 역주행만 아니면 스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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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와. 스카니아가 스카니아 5인갱 아니면은 오른쪽이죠. 자, 결승전입니다. 사고 나면 상대차 과실 100대 완전 자율주행. 이거는 오른쪽 아닌가요? 과실이 100%라도 그 박아가지고 그거는 유쾌하지가 않거든. 그걸 불편해, 귀찮아. 뭐 차 뭐 대신해야 될 거 막 렌트도 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 박아서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와, 저는 그런 악마적인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싱크빅이네요? 어떻게 그런 악마적 상상을, 죽이고 싶은 사람 찾아가지고 이약 물고 쫓아가가지고 내가 뚜럭 빌린 다음에, 그지? 죽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죽인다고? 야, 진짜 악마적 상상이다. 절레절레. 나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이 맞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갖고 싶은 능력, 결승전은 완전 자율주행이 우승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랭킹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에 대한 욕구가 좀 있나봐요. 뭐 포르쉐도 타고 싶고, 그죠? 제일 비싼 거 막 마이바흐,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것도, 탱크도 타고. 주유, 이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내가 운전해 하면은 금전적으로 이득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해방된다? 그럼 차 사실 운전하는데 이런 게 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경쟁적으로 이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슨 날씨 좋아지는 걸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면은 이건 이런 게 이제 확실하지. 그리고 어그로도 안 끌려, 그지? 어그로도 안 끌려. 나만 알잖아, 주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어그로 납치당할 일 없이 조용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이거 이제 운전에 대한 이제 피로감, 은근 힘들거든요. 운전이 계속 신경을 써야 돼서. 이거는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대신해 주니까 자율주행에서 재밌는 운전기사가 오면 또, 그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동무도 할 수 있고. 경미한 거, 아 이거 첨보 과실백 뭐 이런 것들인데, 제일 안 원하는 거 볼까? 아, 이게 이상한 짓 X라고 돼 있어서 갑자기 에이 는 아니겠죠? 그 다음 날씨가 좋아서. 왜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왜? 근데 만약에 이게 이상한 짓이, 봐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CEO 불러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 궁금한 거. 역센조 가세요? 빈센조 가세요? 막 이런 걸 해. 그거 이상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애초에 거기 태운 거 자체가 이상해. 그런 정상적인 질문을 하세요. 안 궁금해 그런 건. 아무튼 그렇습니다.